안녕하세요, 석주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찍으려고 켰는데요. 세탁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태국 오시면 가는 곳 두 곳 있잖아요. 방콕이랑 파타야. 가까운 근교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파타야 많이 들어보셨죠? 방콕이랑은 거리는 한 2시간? 차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방콕 사람들도 우리가 약간 을왕리 강릉 가듯이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바닷가 가면 낮에 맥주 먹고 저녁에 소주 먹고 물놀이하고 가서 라면에 술 먹고 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의 여행은 낮에 카페 가고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산책하면서 사진 찍고, 그래서 아마 꽤나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사진 셔틀이 되지 않을까. 4시 30분 디비엔 취마. 아마도 오늘 가면은 밤이 되지 않을까. 왜? 여기 거의 빵이 마. 不可以. No, 我太丑了. 비. 这个是两个菜吗? No. 一个，两个，三个，四个，五个。那 为什么做饭不是不能多吃吗? 이쁘나. 두 명이서 밥 먹는데 왜 음식 다섯 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갑자기 배고프다고 2만원짜리 배달시켜가지고 세 숟가락 먹고 바로 여기 냉장고 행이거든요? 아니요. 손은 큰데 먹지를 못해요. 因为你不喜欢吃酸菜鱼我喜欢你不喜欢我不太熟悉中国菜我知道真的 이거 맛있어요. 네. 去外面看着呛你死。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요. 얼마나 먹나 봅시다. 我吃，OK，我吃，OK。 有点臭，有点臭。有点臭。 아? No. 臭? No. 出去。 혼자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두고 오자 이 녀석아. 누가 요리를 저렇게 해? 小心 아직 안 끝났어? 엄마야, 我今天正准备要去巴黎不好吃我要吃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好吃 뭐야? 그냥 전형적인 중국 음식들이에요. I like this.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니? 이 짜이 날씨에 더 차. 언니, 언니, 이거. 쏴, 好吃. 쏴. 맛있네. 쎄.我喜欢. 중국菜. 네. 我也喜欢做菜. 你的姐姐多大? 와. 18. 你多大? 두. 와. No. 18岁. No, 18. 18. 18. 18. 你说我 18. 不选. 选. 이거 오케이. 이거 选. 이거다. 죽순. 对, 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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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국味 죽순. 我喜欢 죽순. 你喜欢吗? 不喜欢. 不喜欢. 아? 可是 hello. 我喜欢你做饭都喜欢. 多吃点. 돼지고기 죽순 볶음. 你还饭? 你 finish? no. 你完吃完. 이거 맑은 배춧국. 돼지고기 섞인 느낌? 我是现在我喜欢吃中国菜了真的吗? 我做的是云南菜. 파타야 怎么去? 공공汽车? 택시 太贵了. I know. 我以前放假去 택시. Grab? No? No. 还没到. 你去爵士文门以后做饭? 一点点. 一个. 이거 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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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한다. 내가 요리 두 개만 했지. 우리 큰손 이거 어떡합니까?
맨날 요리 만들어서 갖다 버립니다. 정신 교육 한번 시켜야겠습니다. 띄어치 마. 응, 이거 可以 放. 아, 어디야? 방금 뭐? 벌빵네. 응. 오케이. 오케이마. 괜찮아? 응. 어. 오케이마. 괜찮아. 타일랜드 파타야. 아. 왜什么叫芭提雅? 我也不知道. English 파타야. I don't know Chinese 芭提雅. 저 사람이 자기 믿으라고 뭐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8시 반.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어? 꾸물꾸물대다가 결국 마지막 버스 시간이 7시였대요. 샹신이. 어. 어 택시. 샹신와. 신이러. 버스 시간도 안 보고 파타야가 고향이라는 사람이. 너 빨리 너 바보. 看一下 제일便宜的 800. 태민이. 한만. 898. 편이. 편이. 오케이. 차스민. 미청민인데. 버스 타면은 3,000원이면 가거든요. 택시로 편하게 가면 되죠, 뭐. 3만원이, 4만원이면 충분히 저렴합니다. 떠날게요. 고 파티야. 파티야. 오. 뭐. 原来요. 好看. 진짜? 어. 이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 가겠습니다. 네, 아직 2분종. 2시간. 호텔 검색하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두려운데. 호텔 가면은 하루 3만원짜리에서 숙박했거든요. 여자친구랑은 처음 가니까 싼 곳을 찾고 있는 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도착하는 10시. 레마. 你的家? 你的姐姐一个人? 姐夫, as only baby is one. 哦, 姐姐两个人都结婚? 嗯。 哦, 你什么时候结婚吗? 准备完? 现在。 OK, 结婚戒指。 结婚戒指。 两口子。 OK? OK,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졸려. 오케이, 오, 페이스 업. 我的脸好大. 이거 바보 맞아? 이거 예뻐 예뻐 맞아. 我知道怎么说. Speak Korean. 知道, 알아. 알아. 응. 너 예뻐 알아? 알아.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입니다. 네, 맞아. 김지민. 김지민. 맞아. 왜什么你名字 김지민? 왜什么? I don't know. 我知道. 你的姐姐? Blackpink 지수. You know? 맞아. 아, 네. 왜什么? 我有钱.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 타고 2시간 걸렸네요. 와. 리콘도 한국인. 한국인 매니매니? 네. 원래 호텔 예약하려고 했는데 호텔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30만원 막 40만원 잃어버리니까. 근데 그냥 일반 방은 뭐 저렴하기는 한데 10만원 요정도면은 3박 4일 정도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좀 매우 불편하겠죠. 어, 따시에샹. 大学生你大学生你呀你呀中国中国绘画中国绘画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你好吗你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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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
비싸게 저렴한 거 있죠? 짜라짜짜짜라라라. 제 생각에 3만원짜리 호텔이랑 별로 다를 바는 없네요. 주말에는 호텔이 더 비싸지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영장 보소. 여기도 30층에 있대요. 보이시나요? 화려한 파타야의 밤거리가. I'm beautiful, go go.
Many. How much? How much? How much? I don't know. Like because I go. How much? How much? What the fuck? How much? you know. 我知道。去哪里？You. What is the? 吃饭吧。吃饭？你不饿？你去专门去他的。哦，my only friend. 他是多大？ 엄마 쌤스. 아, 그러면 취해 넣어봐. 잠깐만. No, my face. 눈을 풀어보세요. 사이비. 오샹신. 오샹신. 여기는 간단한 야시장이거든요. 막 많은 메뉴 있는 건 아닌데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여기 원광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먹을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샹. 메뉴가 뭐 방콕에 있는 거 똑같아요. 정말 끔찍하다. 야, 저 베이비 스테이크? Okay. I like this one. I'm spicy. 일단 맥주부터 시켰어요. 맛있어? 감사합니다. 요파이 스파게티랑 소고기랑 그다음 쏨밥 시켰어요. 요즘 너무 중국 음식이랑 태국 음식만 먹어서 한국 음식은 아니더라도 약간 양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 맛있어. 조텐 워더 진짜 저거 맛있어. 파이팅은 짜고 소고기 소스는 시고 쏨땀은 맛없다고 합니다. 고기는 맛있다. 페이션은 은란시 샤오티 맛없어.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봐. 피크 니더 피크 타이타 타이타 我喜欢你的这个跟你一起带帕提亚我的幸福知道我喜欢吗一点点喜欢麻烦你老师你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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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
안 맛있다. 안 맛있다. 안. 이거 안 맛있다. 이거 맛있다요. 네. 이게 뭐냐면 쏜담인데 여기다가 소면을 삶아서 넣었더라고요. 아니 안 맛있다. 봐봐. 我调过，为什么想跑？快点吃。哇哦哇哦！哇，这是什么？不能。沙巴伊，马蒂马沙帕帕呀 ？No, I don't know. I don't know. No. 不知道。 사실 파타야가 엄청난 유흥가잖아요. 여기 땅값이 굉장히 비쌀 건데 건물 하나 통째로가 불법 마사지를 하는 그런 건물인 걸로 추정됩니다. 저희 간판 보면은 한국말, 중국말, 영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기 길 건너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什么？榴莲，you like？第一次。你吃那个drinks alcohol？No。Drinks no？No。What the fuck？ 맛있어요？对，第一次。哇哦。
막혀있어요. 왜, 왜? 왜 샤먼 망고 프리? 뭐야? 솜사탕처럼 생겼어요. 맛있어. 한 번만 더. One more. 맛있어요. 진짜? 몰라요. 우리야 처음 먹어봤는데 못 먹겠어요. 똥 냄새 나요. 봐봐 주세요. You ate. I finished. I'm sorry. 다바오. 你 是 No, I finished. For you.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아낌없이 주는 과일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리안 하나 샀는데 리치랑 망고랑 식폭행 잔뜩 당하고. 맞아요. 네네네. 갤로 走吧. 이쪽 툭툭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저 반대편에서 툭툭을 타야지. 저 카오산 아 카오산이래. 카오산. 워킹 스트리트까지 가는 거라서 이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苗头. 봐봐. 그 변태. 对吗? 안녕하세요. 이거 파테이야. 파타야 해변입니다. 이거 해변 예쁘다. 예쁘다. No. 太脏. 오늘 집주인님께서 바다실 나인을 맞으셔서 상태가 안 좋아요. 맞아. 여기가 파타야에서 가장 유명한 워킹 스트리트라는 곳이에요. 열려있는 유흥가라고 해야 되나? 오우 야. 지금 와탄 11시면은 술 못 파는 줄 알았는데 12시라고 하네요. 지나가면서 맥주 마시려고 한 잔 살게요. 맛있어? 맛있어. 중국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갑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장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You must. I take a baby. What the fuck? No. 这个 OK. Same. 头 对吗? 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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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맛있어. 오. 잘했어요. 오늘은 그냥 왔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둘째 날입니다. 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시간 3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왔다고 오늘은 비키니를 입고 사진을 찍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 사진 못 찍어주면 환장하는 거 아시죠? 저의 어깨가 좀 많이 무겁거든요. 오늘 제 업무가 두렵습니다. 사진을 얼마나 찍어야 되는지. 야, 근데 이런 데서 살면 너무 좋겠다. 직업이 없어서 문제지. 안녕. 비키니? 你知道 Cass? 我知道，我不会玩。下去了。 OK， 幸福。 괜찮아. 와. 와. 아, 가. 와, 여기 완전 예쁘다. 이 숙소 옥상인데 산 해변. 네. 근데 여기 수영할 곳은 아닌 것 같아.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것 같아. 약간 노천탕 바이브. 베베. 찐텐. 요양. 요양. 파이 자오펜 마. 太晒了. 알았어. 밥부터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아? 셰츠 봐봐. 오케이. 아, 진짜 예쁘다. 왜? 니샤오. 진짜 예쁘다. 네. 공주병이 심각하시군요. 상태가 안 좋네요. 밥부터 먹이겠습니다. 시작됐다. 뚜이마.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check. 하우 뭐 하우? 하우, 하우. 이거 하우, 等一下. One more. One more. 니칸, 니샤. No? 왜, 샤마? You go. 이렇게? 오케이, 원말. 버릇지 않아. 어디까지? 샘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去吃饭. 先去吃饭. 还有照片. 我吃一点点，再吃多点，拍照不好看. 오케이, 오케이. 有得去. 你知道附近有食堂吗? 饭馆. 餐厅. Chinese, Thailand, Korea, where? 你想去什么？四川。OK。韩国是吗？韩国。啊哈。你看他的脸，韩国中。韩国。哦。日本、韩国、中国，边吗？OK。Sabi。I'm from Sabi。 我的脸，中国。 他的手中国吗 ？Oh no, I'm 韩国。中国 ？No, 日本。日本？日本。真的？呀。사진이 잘 안 나오니까 밥을 간단하게 먹으라고 하네요. 물론 나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여자들이란 알 수 없습니다. 여마. 吃少一点. 라멘. 맛있겠다. 뭐 라멘? 很多. 어, 시원해. 아? 양콧. 어, 시원해. 샹토. 뭐 먹으러 갈라나? 이 사람은 중국 음식밖에 안 먹거든? 어디 가는지 한번 봐야겠어. 타바카. 역시 예상은 빗겨나가지 않는군. 바로 중국 국수. 이거 괜찮아. 어, 타오바. 나는 중국 음식 먹기 싫어. 맨날 말아, 맨날 말아. 아, 근데 국물 요리 없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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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면条, 연봉면. 이거, 没有面. 没有面. 我, 이거. 오케이. 면条, 연봉면. 완탕면은 그나마 먹을만 하니까. 그나마 아무 냄새 없는 음식이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딱 봐도 지독하죠? 알겠습니다. 看。
마라탕인데 우리나라 것처럼 그 맛이 아니라 시큼해요, 시큼해. 짜장면 좀 더 잘 마. 괜찮아요. 맛은 그냥 전향인데 가격이 2,000원이니까 계란 만푼 망고. 쏜. 마지막. 여대하. 올챙이 국수면 약간 으스러지는 그런 면이에요. 맵고 시고 싸고. 안녕하세요. 짜밍 여러분. 진짜? 짜밍. 짜밍. 大家好，我是 짜밍. 我今天漂亮吗？ 咖啡吗？ 很苦，很好喝。 家人们，你们有见过穿泳衣逛商场的人吗？你听不懂，我知道的。哦，帅哥。哇哦，So many beautiful girl。那边玩游戏。哪里？你跳。不要，我是大人，不是小孩。你长蓝。对。 상통상통봐你的姐姐第四香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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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香
들어도 대충 느낌은 알 거예요. 我没有零钱.我有. 이제 사진 찍으러 바다로 갈 것 같아요. 좋은 곳 있다니까. 물론 제 사진은 아니겠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해변. 해변. 진짜 이쁘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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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漂亮哇美丽漂亮漂亮好看好看我漂亮美女哦不漂亮 What the fuck? Baby, 我们晚餐和像是 不要吗? OK 괜찮아 왜? 哪里? 哪里? 여기 네, 이거 한국 찬스러 아니야, 저 날래 진짜? 맛있어요? 저 날래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 이거 없어요 네. 맛 없어요 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거의 거의 아, 你喜欢 한국 菜 삼겹살 喜欢 我不认识但是我喜欢吃没关系我他妈的我可以吃了我喜欢吃 먹을 테니까 조용히 하란 말이야. 你让摩托车的哇没有啊有啊来不来替他办一趟累吗 여기는 제가 봤을 땐 관광객들은 전혀 없는 현지 스팟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파타야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아마 이런 곳을 알지 않을까 싶네요. 멋있어요. 아, 오케이, 게이니. 오, 게이니. 또 샤워해. 얼굴이만. 이거야. 한 3, 4억 하려나? 여기는 완전히 현지인들만 오는 스팟인 것 같아요. 혹시나 오실 사람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다른 데는 관광객도 너무 많고, 장사, 호객 행위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치는데. 여기는 그늘 아래 딱 돗자리 피고 맥주 마셔버리면 그게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이제 사진을 찍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리고 외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곳을 원했다고. 아, 나 수영하고 싶다. 파타야 해변에서 수영할 수 있는 곳 있는지 몰랐어. 전문 포토그래퍼가 사진 촬영하러 많이 오나봐요. 太大了, 차야. 대박 예쁘다. 이거 오케이 예쁘다 하이자오팬 니더 렌 太大了 차야 I know 아 이거 만족시켜야 되는데 안 보여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안 보여요 왜? 한번 봐봐요 맞아요? 아니에요?
我说了到这里，他拍我头发，这个太烫。 예쁜데? 예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拍我的头，你干嘛？ 오케이, 오케이. 好看的，你拍多久，那就更好了。 아, 我知道.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我拿手。给我。 이거 끄고. 怎么样？关了。 OK, go. No. Yes. Sure. 건졌니? 아. 공부. 你累不累？累，这个。 오케이. 休息时间. I want your perfect picture. This is my mission. 好看。 美女。 去哪里？ 아, 메뉴? 네. No, 不 메뉴. 니헌 메뉴. 베이비! 출발. 辛苦了。 No. 你要拍吗？ 我们去吧。对，1시간 동안 사진만 찍었어요. 辛苦了，宝贝。 No, Sarah. 好的。야, 사진 찍어주는 거 이거 좀 더 뒤지겠는데. 뒤지겠는데. 와, 태양이 너무 세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지가 않아. 어머. 한 천장은 찍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너가 원하는 게 있길 바래. 네. 네. 한국말 잘 알아듣네요. 아니, 신고. 다시. Maybe 1000 照片. 没有. Maybe you check. Check. Mone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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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명소가 아닐까. 커플들이 인생샷을 건지기 위하여. 근데 아마 저분은 내일 또 오자고 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옷 바꿔가지고 내일 또 오자고 할 것 같습니다. 베이비! 你拍照不好看. 我的拍照不好看? No! 이렇게 음식도 팔고 가격도 3,000원 선 아래로 먹을 수 있어요. 술도 팔고. 그러니까 파타야 오시면 수영하고 사진 찍고 맥주 마시고 휴식을 하고 싶으면 여기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사진 찍을 때도 많아요. 저도.
예, 한 번 더 찍자네요. 이럴 줄 알았어. 하이파이, 짜오팬. 또 사진 찍을게요. 공포편. What the fuck? 이거 한 쌈, 배. 맞다. 오, 하우스. 이거 오케이. 好, 好. 我太胖了，你看. 不胖，没有跳. Go home. 你今天喝酒吗？ 在哪里？ Walking Street? Club? Okay. Chinese Club? Let's go. Oh, 爱你. You. 네, 이거 바보 아니야. 가짜야. 이건 이거 유. 유. 나? 네. 네. 오. 변태. 이거 변태. 어쩌다. 와우. 이제 집가 씻고 저녁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힘들었다. 핑클러.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핑클러. 네. 진짜 나를 개처럼 먹다가 남은 거 주네. 과일을 먹는 게 어려서부터 먹어와서 그런지 거의 매일매일 하나씩 먹는 것 같아. 想去喝咖啡吗? 취재야. No. 왜? 가자, 가자. 아, 집 가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거야? 힘들어, 아줌마. 일몰을 보자고 하네요. 근데 뭐 일몰 시간이니까. 망고 안 익은 거 같아. 생망고. 무슨 망고? 생망고. 생. 샹. 생망고. 생망고. 여기 나라 사람들 여기에다가 무슨 고춧가루 같은 거 짠 거 막 뿌려가지고 먹어요. 그거 진짜 토 나오거든. 이거 너무 맛있어. 안 맛있어. 이 집주인이 되게 좋아해. 못 먹겠어요. 이거 진짜 맛없어요. 과일에다가 마늘이랑 고추랑 뭐 이상한 거 잔뜩 뿌려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끝나네. 근데 파타야의 시작은 밤 맞죠? 아니에요? 와, 땡볕에서 사진 하루 종일 찍으려니까 진짜 죽겠다. 听不懂. 지울라. 你饿? 아니야. 나 지울라. 热. 라시. 중국어 선생님이 발음을 혹독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맨날 틀리면 뭐라 하거든요. 한국말도 못하면서. 아, 석양 지내. 커피. 카페나. 카페. 지금 나보고 카페 가져오라고 지금. 파타야 해변도로에는 이렇게 1km 정도 쭉 식당이랑 카페들이 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서 저녁 석양 질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보면 더 좋아요. 혼자서도 저러고 있네. 삼겹살을 드셔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둘이 삼겹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소주도 먹으려고 하니까 떨리네요. 여보? 바지, 챔피언 벨트, 엑스맨 선글라스, 진주 목걸이, 그 잠옷이랑 휴 휴. 한다 하오. 예. 不客气. 집주인님께서 한 시간 정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술을 마시겠다고. 미시 여우다샨. No. 와. 자기가 술의 신이라며 한 8일 연속 술을 마시더라고요. 오샹 트리 한거 찬트. 오케이. 싸. 삼겹살 먹어요. 한거 찬트. 프로스타. 투투. 네. 집주인님께서 맨날 중국 음식만 먹이다가 오늘 한국 음식 처음으로 먹어주시겠다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츠 한거 다 셰셰. 想吃什么? 이거 오케이. 처음에 이 바지를 안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빤스빵으로 나오는 건데 바지를 입혔습니다.
갑자기 상황극을 하는 피아민입니다. 네, 받아줘야겠죠.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저 휴대폰 액정 필름이 미래에서 온 신식 핸드폰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리액션을 해줘야겠죠? Is this Samsung LG Apple? No. Banana. Banana. 상당히 어렵네요. Wow, this photo. 好看吗? 好看.你.好看.喂,이거好看. 네, 저는 중국 초딩이랑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바나나 쇼지 아우영. 저 바나나 폰으로 이제 셀카까지 찍어버리네요. 놀다가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맞은편은 중국 거리예요. 차이나타운 맞은편에 코리아타운. 여기 보시면은 한국말 많이 써있죠. 아, 여기도 절반은 중국말이 써있네. 도리원, 뱅뱅 뮤직타운, 비빔밥, 비빔밥, 동원탁, 지두방. 아, 저거. 오, 이거 저, 이거 many many people. 명동. 오차오. 한국어. 치바. 한국식 삼겹살 무한리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산 그릴 왔어요. This is 29 pork and seafood. 34만원짜리 소고기를 먹으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15,000원짜리 삼겹살로 주문할게요. I want this. This? Two. Okay. What do you need? Drink? 기본적으로 음료를 하나씩 시켜야 되더라고요. Later, I'm order. Okay. 야. 이거? 이거? 잉어를 구워 먹자는 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주문은 했어요. 이걸로 하는 건 줄 알고. 아, 아니야. 삼겹살. 좋아요. 삼겹살 네 덩이를 고르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뷔페가 돈을 버는 거겠죠? 옛날 도시락, 닭도리탕, 만두, 계란말이, 김밥, 떡볶이, 잡채, 오징어 초무침, 빈대떡, 치킨, 치킨, 태국소스, 한국소스, 밥 있고, 미역국 있고, 김치찌개, 상추 있고, 마늘 있고. 와, 겉절이도, 김치 종류, 반찬도 많네. 해산물도 많아요. 4개월 전에 친구랑 한번 왔었거든요. 여기 주인 아주머니도 너무 친절하시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님이랑 같이 한번 왔습니다. 이게 파파야라고 하네요. 여기가 좋은 게 다른 데 가면은 요 잡채만 해도 10,000원 받거든요. 이 모든 음식 다 해가지고 15,000원이면 공짜죠, 공짜. 그리고 소주 시켰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 옛날 도시락. 옛날. 이제 따오. 자, 이거 봐. 네, 저는 급식 세대이기 때문에 도시락의 찐 감성을 모르겠지만 그래도 술집을 가면 항상 시켜 먹는 옛날 도시락입니다. 삼겹살이 들어있네, 옛날 도시락. 한국 사람이라면 아시죠? 와인, 양주, 맥주 다 필요 없습니다. 소주만 있으면. 이게 얼마 만에 소주야? 14일 만에 시켜봐요. 소주가 여기서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잘 많이 못 먹었는데 한 병만 먹을게요. 왜냐면 현지 위스키가 소주 한 병 값인데 취하는 게 다르잖아요. 가난 DNA가 뼛속까지 박힌 본인입니다. 외국인 입맛에 맞춘 게 아니라 정통 한식이더라고요. 아마 주인 아주머니께서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닐까. 다 좋은데 상추가 저희 나라 상추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상추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추를 저렇게 이빨로 자르는 습관이 있는데 엄마한테 걸리면 등짝을 무조건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둘 다 말라깽이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요 네 줄이면 식사가 끝날 것 같아요. 고추 EDL.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술 마시면서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쥐아미는 밥은 밥만 먹고 술은 술대로 먹더라고요. 아, 별로 안 아, 짜요. 이쁜 척을 하느라 먹지를 못하시네요. 아. 소꿉놀이 하는 것 마냥 쌈을 싸는 주인장입니다. 열심히 싸고 있는데 못 먹게 해야겠네요.
고추를 바로 장전하는데 중국인이라 매운 거를 잘 먹습니다. 탐욕스럽게 음식을 씹으면서 바로 다음 쌈을 장전하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 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에게 쌈을 주시네요. 마음씨가 착하네요. 짜민이 술 안 먹어줘서 아쉽지만 저 혼자 먹어요. 你喝烧酒能喝洋酒吗？啊，你喝烧酒能喝洋酒吗？三瓶，三瓶。好吧。热。 칭타칭 술의 신이라고 매일 말하는데 본인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네요. 따거한테 술을 한 잔 받는 마치 중국 무협 명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이거는 뜬 거 그냥 원샷 코리안 원샷 예 코리안 더 컴대 쓴 술을 먹는 건 안주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함인데 물로 입을 헹구는 아직 어린 친구입니다. 소주를 받으라는 사람 여기 앞에 있어요. 이거는 너무 빠 아니 여우대 집주인이 위스키는 엄청 먹거든요. 근데 소주를 못 먹는데요. 소주를 소주는 도수가 훨씬 낮은데 써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기 빙그 저한테 딴 데 보라고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니 사기 사기 니 쇼 사기 아마도 제 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뻔하죠? 갑자기 저팔계 안경을 자랑하는 카페. 뭔가를 포착하셨네요. 네. 밑잔 담당관. 옛날에는 저도 저랬지만 나이 먹고 나니 본인의 술은 알아서 늙었다는 거겠죠? 제가 한국에서도 밑잔 가지고 욕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어느 나라에나 밑잔 보안관들이 있네요. 上头乐在人海 술이 이제 오르시는 것 같네요. 봐봐. 저희 지금 세 줄 먹었거든요. 네 줄 더 먹어야 돼. 다시 봐. 다른 건 다 맛있는데 김치가 더. 김치가 맛없다는 건 우리끼리만 알자는 것 같네요. 김밥도 여기 사 먹으려면은 진짜 만 원 받거든요. 쌈 하나 먹는데 저렇게 요란할 수가 없네요. 이 나라가 이상하게 한국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게 라면 한 그릇 7,000원, 8,000원 이러고 편의점 가도 한국 라면이 10배나 비싸요. 여기에 한국에서는 2차, 3차 가면은 안주랑 술이랑 더 먹잖아요. 여기는 이제 차를 가버리면 안주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배를 채워놔야 돼. 이제 술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짜. 짜. 하이 또. 이 너무 치즈. 하.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짠. 바로. 왜? 술 예절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这么两个都喝红 Whisky, you. Don't many many. 喝酒. Wine, soju, 不喝. Okay.
역시 소주는 병나발이죠. 자부심이 상당해 보입니다. 좋아요. 삼겹살 무한리필집 와가지고 삼겹살 네 줄 먹고 나갔네. 프렌타. 아니 이거 소주가 280바트면 얼마? 한 1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 정말로 소주는 먹지 말자. 1,000원짜리를 12,000원에서 누구 먹을 수 있냐. 먹지 말자. 이거 유튜브 하는 거예요? 이거요? 네. 네. 아, 제 거요? 저 아직 안 올려가지고. 이 여자친구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살아요. 예뻐. 같이 살고 그리고 그 유튜브 찍으려고. 이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소주를 오랜만에 마시니까 반병밖에 안 마셨는데 조금 취하네요. 안 그래요? 뜸이 마. 오해다. 샹, 도. 도, 네. 자기가 술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제 못 마신 술을 좀 마시라고 합니다. 센탄타미너? 9:10, 와 太早了. 9:30. 오케이 오케이. 네, 팬티를 하나밖에 안 가져와서. Hello, 안녕, my friend no panty. 我要 my panty. 좀 아픈데요. 아파. 저는 no panty가 편한 줄 알았거든요. 너무 아파. 조용히 하라. 이런 건 시장에 싸야지 싼데. 샤이나리 헌꼬이. 여기는 여러 개 묶어서 팔아가지고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개만. 유니클로 가봐야겠어. 근데 어, 좋다. 기소. 아마 노 팬티로 와가지고 입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좋아. 행복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머니가 여기 나와바리시기 때문에 근처에 판다 클럽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판다 클럽은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클럽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고 중국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나도 해주세요 엄마? 나도 해주세요. 이게 몇이나 있습니다. 엄마 나도 해주세요. 엄마 나도 해주세요. 엄마 나도 해주세요. 엄마 나도 해주세요. 이게 물 타면 해변으로 물 타면 이동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저씨 맞아요? 네. 물어봤는데 이거는 해변으로 간다 해가지고 탄 거예요. 나오죠. 왜요? 왜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 먹어라. 아, 이 먹어라. 샘, 니 치파. 먹어라. 니 치파는 마. 니 치파. 니 먹어라. 我就叫你 한거. 我是你的老师. 对，我是大傻子。 大傻子。 Panda Club 是老板。 日本人。 只有女孩子。你叫我跳舞。哦，我跳舞比他们厉害。厉害。厉害。 방콕도 방콕이지만 제가 아무래도 유흥의 대도시잖아요. 가로수 옆에 1m마다 여성분들이 서 계세요. 아마도 직업 여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번에도 다뤘듯이 파타야는 건물 자체가 성매매 업소인 경우도 많고요. 겉으로는 마사지샵을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성매매 업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저께 본 호텔처럼 돼 있는 성매매 업소들은 들어가면은 자기가 번호표를 달고 있는 여자들을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성매매 때문에 태국이 여행자들의 성지가 됐을 수도 있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你好看，我老男。好看。 나는 늙은 남자잖아. 너만 잘 나왔잖아.
어, 저기만 잘 나온 거 씨. 이거 나의 사업팬 나쁘다. 역시 사진은 찍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수정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꽤나 예쁘다. 방망이 깎는 노인 마냥 상당히 깎아 다듬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진을 올립니다. 니 타이 요라. 제 얼굴까지 해주시네요. 감사하게도. 워킹 스트리트 입구에서 쭉 1km 정도 들어오시면 클럽 판다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현재 9시 반. 방콕 클럽 어디나 그렇지만 10시쯤에는 되게 한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주인장께서 어제 술을 못 드셔가지고 오늘 거하게 취할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저희가 주문한 거는 콜라, 얼음, 물, 그 다음 레드라벨 1리터짜리 이렇게 총 모두 해가지고 5만원, 6만원, 7만원, 7만원이라네요. 일단 가격은 따봉 드리겠습니다. 두 명이서 7만원. 상당히 만족스럽죠? 여기서 행패 부리면 어떻게 되실지 아시겠죠? 메뉴판을 띄워드리면 가격이 한국보단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1500바트면 5만원 정도. 아직은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테이블들이 이제 슬슬 차고 있습니다. 태국 춤인가 보네요. 또 둘이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제 술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입니다. 한국은 1차로 술을 먹고 이제 클럽을 대부분 가는데 주인장은 클럽에서 바로 술을 때리니까 처음에는 안 취하니까 어색하죠. 시끄러운 분위기가. 근데 주인장은 안 취해도 잘 노네요. 여기 클럽은 이번에랑은 다르게 비싼 술을 시키면 저렇게 환대를 해줍니다. 대부분 중국 부자들이 저렇게 놀더라고요. 부럽습니다. 파타야에서도 여전히 꿀렁이는 뱃살과 챔피언 벨트. 짜민이 이제 슬슬 취했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둘이 술을 먹다 보면은 옆에 언니들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합니다. 친화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주변 두 분들은 아무도 안 취했는데 혼자 또 저러고 있네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술을 마시고 있으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같이 한잔 합시다. 행님들, 짜미는 역시 얼굴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시작된 무한열차입니다. 절대 비하는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약간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을 뿌리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는데 20바트짜리 10만원 정도를 뿌린답니다. 저도 다음에 꼭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담배도 5만원짜리 이런 담배를 피고 짜민도 저거를 친구들이랑 자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하남자들은 저런 짓 하면 한 달 정도 아침마다 생각이 나겠죠? 한국에서는 원래 클럽 밖에서 병나발 불고 복장비만 내고 들어가는 정말 가난하게 슬프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인들이 정말 부럽네요. 중국 틱톡에서도 저 랄라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지금 꼬락서니 보니까 그거 따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꼴보기 싫죠? 하지만 이제 중국어 자막이 달리기 때문에 너무 이쁘네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EDM만 나와가지고 제 어깨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 금방 지쳐버리는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저는 힙합 클럽 이런 거 좋아하는데 EDM 클럽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또 여기는 방콕이랑은 좀 다른 게 굉장히 화려하고 이벤트도 막 폭죽 날리고 뭐 대포 쏘고 돈 뿌리고 상당히 정신없는 곳입니다. 저런 전광판에 얼굴 띄우는 건 얼마 정도 하려나? 전매 특허 짜민의 핸드폰 게임 가지고 또 옆에 언냐 형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네요. 이게 중국식인가 태국식 게임인데 짜민이 또 전파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옆 테이블 누나 형님들 모두 한국인이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짜민이 어그로는 정말 잘 끄네요. 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도 뽀뽀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짜민이 센스있게 재밌는 게임을 시작했네요. 이건 뭐 짜민의 러브레터죠.
형님 답답하네 이거. 아 많이 뜯으셔야 뽀뽀를 하실 수 있죠. 저 또한 여기서 사랑이 피어나길 바랬던 건 아니라고 할 순 없겠네요. 열심히 접시를 닦고 있네요. 집에서는 안 닦더니. 클럽이 방콕은 2시까지잖아요. 우리는 새벽 5시, 6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밤새 술 마시러 판다클럽으로 오세요. 我没有喝多但是他喝 네, 저는 간단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뷔페 같은 데 왔어요. 대장하러 왔습니다. 그냥 쌀국수는 하나 때리고 집에 가자 제발. 한 3만원씩 시켰어요. 또 욕심이 너무 많아. 뭔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 대존맛입니다. 아침 6시까지 하니까 해장하러 무조건 오세요. 다 사와봐. 이거 뭐예요? 무카타라고 육수 그리고 위에는 불판 돼지 허파 새우 해산물 삼겹살 다양한 걸 구워서 먹을 수 있고 구이와 향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나무 여기에 나무도 넣고 그다음 팽이버섯이랑 이거랑 허파랑 새우랑 그냥 잡동산이에요. 이렇게 올리잖아요? 떨어져요. 마음에 안 듭니다. 你喜欢吃? 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여기다 찍어 먹는 거 아시죠? 기본 다섯 개 시킵니다. 뭐가 끊임없이 나와요. 알라 모닝글로리 나무 진짜 나무가 들어가 있다라니까요. 뭐가 나왔는데 별 건지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무슨 도끼 손잡이처럼 생겼는데 야옹 야 지금 우리 입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제 오리 입을 보면은 환장을 해버립니다. 맛있다. 오리 입인데 너 맛있냐? 태국이 아니더라도 꼭 시켜보세요. 진짜 야 엄마 봐. 제가 저 나무가 궁금해서 먹는 건가 했는데 먹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육수? 태국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는데 매번 이 소스만 먹다 보니까 한국식 기름장, 고추장, 쌈장 그리울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음식을 6, 7개를 시켜도 3만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무카타 식당 진짜 강추드립니다. 너무 맛있어서 술 안 마시고 다음날 밥만 먹으러 또 왔어요. 파타야 두 번째 날 영상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파타야 3일차인데 첫날, 둘째 날 너무 놀아가지고 맛이 갔어요. 그냥 바로 집에 가고 싶었는데 끝까지 해장을 하셔야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해장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늦게 일어났거든요. 오늘은 한 3시쯤 일어났는데 옥상에서 수영이나 할까 했는데 타이거파크라고 호랑이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곳을 가보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랑 친화적으로 길러낸 거지 서커스단처럼 주입식 교육 통해가지고 순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6개월, 9개월 이런 애기들부터 큰 호랑이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나쁜 방법으로 길러낸 것 같진 않습니다. 차 타고 한 30분 걸리는데 저는 오토바이 렌탈을 해보려고 해요. 렌탈하는데 뭐 필요한 건 없어요. 몸뚱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걸렸을 때가 문제입니다. 물론 불법은 좋지 않아요. 제가 운전면허를 오토바이 면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국 1종 면허 있으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필요한 서류가 열댓 개가 되고 태국 관공서 투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건데 오토바이 면허도 따보려고 했어요. 10만원인데 오늘은 둘째 치고 3일? 4일이면 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왔지만 원래 빌려줍니다. 경찰한테 걸렸을 때는 500바트를 내야 돼요. 500바트를 내면 일주일 자유이용권을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면허면은 바로 잡아갈 텐데 일주일 정도 방어권을 주세요. 그거를 보여주면은 이제 500바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물론 무면허는 좋은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안 내고 음주운전 안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또 한국에서 차를 사기는 애매하고 버스를 타면 귀찮아서지만 오토바이를 탔었거든요.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Hello. 오토바이 렌트. This one? 250. 4,000원 내고 타던 거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작아가지고 PCX. Only one day.
Only one day. Yeah. 2,000 baht deposit. Deposit 2,000 baht? Oh, deposit no have. You keep your passport. 아, 디팟이 2,000 baht랑 패스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전 없거든요. 큰일 났네. Keep my credit card. Me too. I'm come back here. 350 baht, 12,000원에 오토바이 빌렸습니다. 작은 거는 10,000원 안 되는데 4,000원 더 내고 좀 큰 거 빌렸어요. 요거는 일종까지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따가 들려서 사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쿨하게 빌려주시네.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주인님한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먹으려고 오늘 또 중국 요리 울룡맨 요로. 이거 최소 3인분 같은데 맛있다. 안에 고기들은 호떡 같아요. 시고 짜고 맵고 아닌 거는 처음 먹어보는데 맑은 우유면. 음식 양이 음식을 항상 5인분, 6인분을 시켜버립니다. 조금만 시키라고. 하지마. 와. 중국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는데 정말 다양한 것 같아, 맛이. 못 먹어본 게 나도 많이 먹어봤다 생각했는데 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다 처음 먹어보는 맛. 제가 이거 다 먹은 것 같거든요? 그만 좀 많이 시키지? 한 손으로는 밥 먹고 눈으로는 틱톡 보고. 오토바이 잠깐 됐는데 뺀다니까 500바트 달래요. 500바트를 빌렸는데. 짜맨! 오토바이 락! Give me 500 baht. 사와디카! I'm you go to get up? You go to get up? 예. 오토바이 다른 데다 된다고 했는데 그딴 거 없고 그냥 10,000원 내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팍! You? 예. 500 baht. 너 예쁘다. 짜증나. 싱쿨러. 시영치마. 네, 시영칠러, 베이비. 스마일. 예쁘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째려만 보는 거야? 원래 타이거 파크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짜미 시영치, 시영치바. 화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인상 쓰고 계속 있는데. 와 예쁘다. 와 여기 진짜 예쁘죠? 대박. 네, 여기는 파타야에 있는 스카이 갤러리라는 곳이에요. 점심에는 브런치 카페로 운영되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이랑 와인 펍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3시, 4시 이때는 바람은 선선하게 불지만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늘진 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석양이 지는 선셋 시간대에 5시, 6시 이쯤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짜민이 아직도 화가 잔뜩 나 있네요. 또 저 두꺼비 표정이 언제쯤 풀릴까요? 쪼져봐. 왜? 다 일러봐. 这哪里？ 입술이 닭똥찜처럼 변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풀리려고 하나 보네요. 오늘 하루 동안 한 번을 웃지를 않습니다. 네, 퐁퐁남은 웃을 수밖에 없네요. 这个怎么样?
15 how many? Booking already. Booking, yes. Tom. Yeah. 사모님. 여기가 해변은 되게 좋은데 아 이게 해가 아직 안 져가지고 엄청 뜨겁네요. 카페? 카페인. 카페인. 카페. 아 뭐지노?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커피. 예, 나 아이스. 온라인. 또 말이야. 사모님이 오늘은 인상을 팍 쓰고 다니시네.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이제 일몰 시간에 맞춰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와우. 아이스크림이랑 푸딩인가? 빵. 와, 안에 초콜릿. 아우, 참아. 와우. 你看都不好看. 여자친구가 이유 없이 이렇게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준 건 안 먹고 내가 준 건 왜 안 먹어? 제가 궁금한 건 이유를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유를 애꾸눈으로 자꾸 쳐다보기만 하는데 이유 좀 알려주라.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도 있어야 되죠. 이게 쉬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화가 잔뜩 나 있어도 자기 자랑은 빼놓지 않고 하는 짬입니다. 네, 잘 나왔다야. 네, 이번 여행의 주 목적인 또 이제 사진을 찍어드려야겠죠. 이쁘다. 맞아. 공주.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웃는 것 같네요. 사랑해. 사랑해. 와, 이거 대박. 이거 so cool. 이거 왜? 네. 이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주인장이 기분이 조금 많이 풀렸나 보네요. You know good. No? 네. 에이, 나리. 아. Sorry. 사실 어때? I don't know. 네,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죠. 아시다시피 오늘은 모든 게 안 되는 날입니다. 바닷가에 발 담그자고 그리고 사진 더 찍으려고 왔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공사장이더라고요. 또 짜민이 먹고 싶은 식당이 이 근처에 있다고 겸사겸사 왔는데 어림도 없지. 거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들 이런 날 한 번씩은 겪어보셨죠? 그냥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네요. 저도 한국에서 딸배 경력이 좀 있거든요. 1년 정도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고. 근데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한국이 그냥 커피라면 여기는 TOP입니다. 진짜 야생의 라이더들이 차 사이로 막 가니까 제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오토바이 빌리실 분들은 정말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이샤시뭐할러 아. 저리 아니야 뭐야 이거 No trust me 오케이 오케이 여기 네 네 여기 하나 유텐실 레마 엄마 뭔가를 찾는 주인 아주머니. 그것은
엑스맨 안경 뭔가를 뒤지고 있습니다. 내 건데? 뭐다? 이거 슈스다. 니 야오 양말을 신고 오 한쪽씩 오 어, 야오 신 야. 시킨 대로 잘하네요 오늘은. 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누더기 도사 스타일. 오늘 결국엔 호랑이 파크도 가지도 못하고 오토바이 여기 태국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법이 없는 나라니까 그냥 와 죽을 뻔했네. 저희는 오늘은 간단하게 원래 술 안 마실라 했는데 파타야의 마지막 밤 아닙니까? 아쉬워서 My autobahn go? No. 식사를 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제 먹었던 무카타 식당 너무 맛있어서 또 방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 불만이 많았던 지금 축구하는데 맨시티랑 맨유랑 맨시티 우승 이미 확정 아닌가? 8,000원 되게 저렴하고 다우양 오리잎이랑 소곱창 fish 비어 라 이건 no 아 매요 매요 창 라오 no have no. 아 no 비어 오케이 아, 왜 맥주를 안 파는 거지? 왜什么 매요 피자 你他妈的酒吧门口卖酒你看他们 오케이 술집 앞에 술 파는 곳이 끝나야지 술을 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술을 음식이랑 먹는 사람이 없나 봐. 진짜로 술집이 끝나면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이상하네. 와 소곱창을 파네. 나 안에 고비 꽂혔어요. 이게 4,000원 4,000원 정도인데 진짜 맛있다. 아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마지막 날이어서 마지막 술 마시려고 날이. 했는데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래요. 뭐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부디 부디 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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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coming. 네.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술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은 원래 안 파니까 11시부터 술집은 12시 이후에 파는 것도 12시 이후부터 판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별로 오늘 술 마시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주인 아줌마가 네. 늦장 부려서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났는데 네. 일어나는 대로 가보려고요. 가보려고요. 오 잼민이 太饱了。OK。蛋蛋。啊？ This is good. Hi. I'm a green cat. 오 킹카. 요즘 셔츠랑 셔츠는 다 보거든요. 또 윙. 윙얼. 감사합니다. 윙이가. 맨날 자기가 자기 보고 미녀. 블랙핑크 지수. 생해요. 샹통. 죄송해요. 많이 먹어가지고 또 술 넣어봐. 太多了但是我想睡觉 많이 피곤한가 봐. 밤바다에 나왔는데 여기 완전 강릉이잖아 뭐야.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술 안 파는 날이어서 그런 건지 원래 이렇게 많은 건지. 여기서 헌팅도 하나? 하겠죠? 완전 강릉이다 맞지. 술 없는 날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술에 쩔어 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가끔씩 이렇게 아무도 술 없이 온전히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거니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모두가 제정신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건 이런 날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사랑해. 지아민이랑 나중에는 대화가 더 잘 통했으면 좋겠어요. I want to love them. 중국어. 워팅. 중국어는? 중국어셔. 한국말이 이렇게 들린대요. 왜? 12시 이후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날이 아니잖아요. 영업을 해도 돼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어차피 하루 날렸다 치고 안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아쉬워가지고 맥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기 엉덩이가 빵빵하다고 주장하는 짜미 언니들 보고 배워. 그래. 니더 제제. 이거 메뉴. 이거 바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페 민생 카이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기로 하고 대박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를 와우. 큰 거 가격을 봤네. 야, 허지 마. 아니, 술 좋아하는 줄 몰랐네. 지아미는 위스키만 먹는 줄 알았더니 맥주도 먹네요. 1, 2, 3? 진텐, 허져. 明天不喝. 去吧. 很舒服.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예쁘다. 아, 지수 쌤쌤 이거 바보. 끝까지 남자친구 비하를. 뭐? 아니야. 이거 바보 쌤쌤. 유시. 네 예쁘다. 네. 맞아. 끝까지 자기는 예쁘고 나는 바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오줌말 어때요, 오줌? 아, 하오마. 야, 나도 오줌말 해요. 잘 먹겠습니다. 오, 뱃살 자랑. 미칠까. 我喜欢游戏我完善嗯吃完哎三局两胜你说呢I know为什么好玩一下赢OK一二三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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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
Okay. 你玩先。 You me 玩先。 Yeah. 你说你让我玩先，你不害羞吗？ 아, OK, OK. 시작해. 맛있어. You gain no good. Gain? Gain whiskey. Okay, so go my whiskey. Okay. Okay. Tomorrow you no go back. Tomorrow no go back. 둘이 술 마시는데 왜 술 게임을 하냐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유채. 怎么喝? 怎么喝? 응? 干杯. 玩游戏. 你要玩游? 游戏. 응. Okay. You know good enough. 来. 둘이 술 먹는데 이걸 왜 하냐고요. 오케이. 응. 오케이. 됐어.
4. 4. Okay. 我想慢慢啊 No 好吧你 OK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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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他吃 OK you Fine 好吧我想 Yes So Finish Nothing sure 네 농 허완 베리 스탑 베리 스탑 베리 스탑 베리 스탑 베리 스탑 아 오케이 this game no cool 잠깐만 I know no be the game no no I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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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it 잠깐만 you 아하 我知道 One more 문샤 Top game Finish sleep Okay, okay, finish sleep 네, 가자, 빨리빨리 아니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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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ame 가자 진짜 뭘 가냐고 가 요 가자 가자, 와 Okay, 等一下 等一下 Okay, I finish I like it Why? 开白布, okay? Just 今天 I 请问 Okay 开白布诺君 啊, 짜증나 아, 노 Okay 诺君 Okay Lucy 6 and game 今天 No game You and me No game, baby! 아, 今天我对话聊天哦你中文一点点我听不懂对话没关系吧没关系吧没关系好好好吧中文还学还在学学不是水请王来请问你说 No, 请问那谁 我呀 No, 请问我在学 정말 못한다고 놀리는 거 아, 친구만은 저런 식으로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번 이거는 왜 쉬어? 왜 쉬어? 오케이 我一个人请问喂你喜欢我吗我不喜欢你我爱你真的吗啊喂为什么有点好奇我 I thinking 안녕하세요. 파타야 마지막 날입니다. 네, 저희가 3시에 일어나서 버스 티켓을 6시 걸로 예매를 했는데 지금 4시 정도 되거든요. 제 생각에 절대 못 갑니다. 이게 확실히 중국 여자친구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 있네요. 화가 또 나셨어.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타이거파크에 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괜히 온 거 같아. 돈 쓰고 시간 쓰고 기분 안 좋을 거면 어? 집에 누워 있었지. 틱톡 보면서 일단 왔으니까 소개는 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입장권만 사면은 10,000원 정도예요. 근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큰 호랑이, 작은 호랑이, 방금 태어난 호랑이, 중간 호랑이 같이 놀 수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한 사람당 10분? 저희는 아주 작은 거는 줄이 길어서 그냥 작은 호랑이로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한 20,000원 정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누구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연인은 거의 없고. 아, 성장했구나. 완전 큰 호랑이다. 네, 어제까지는 화기애애했는데 오늘은 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버스 터미널을 제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직접 예약을 하러 갔는데 이제 더워 죽겠는데 왜 가고 있냐 바보야. 우리가 예약을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호랑이는 궁금한지 호랑이를 유심히 보고 있네요. 주인장이 바바 타이거 타이거 출판 출판 짬이 먹어. 옛날에 또 제 꿈이 사육사였기 때문에 저는 애완동물보다는 저런 야생의 남자다운 강렬한 강력한 저런 녀석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꿈이 야생동물 사육사였습니다. 근데 또 왜 저러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도 호랑이고 자자는 비빌 수가 없는 아우라가 있거든. 안녕. 미치 팔로마. 저는 장담합니다.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호랑이가 무조건 이깁니다. 한 팔로. 오, 슈프, 슈프의 샤파. 그래도 주인장이 웃으니까 돈값은 했네요. 네. 자기와 같은 동족을 보니 다행히 짜민이 화가 좀 풀린 것 같네. 그만 싸우자 임마. 여기는 체험 말고는 사실 밖에서 구경하는 거라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됩니다. 등만 만질 수 있는. 싸우지 마세요. 약올리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들 주지 마세요. 호랑이를 옛날에 사람들은 길들이지 못했을까? 그게 궁금하네. 길들여서 타고 다녔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길들여서 타고 싶다. 지금 빼려마. 일단 단단히 쫄았네요. 네. 아이고 고소해라. 영상으로 보는 거보다 진짜 웅장합니다. Where you from? China. Chinese? 네. 얼굴은 겁에 질렸는데 손은 움직이고 있는. 또 프로답게 사진 찍으라 하니까 폰이 올라가네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합니다. 베비 콧구멍에 야돔 꽂아넣고 벽에 기대서 호랑이를 조련하는 저 모습 상남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멋있게 안아주고 싶었는데 저 웅장함에 저도 AI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짜민이 화장을 안 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겁쟁이 겁쟁이들입니다. 좀 처음이지만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돈 값어치는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네. 와, 好重啊. 对, 对. 对. 아, 단단마. 단단可以啊. 네, 不要. 라오호. 아니야. 빠가리마. 라오호. 라오호. 감사합니다. 긴 포토 포토. 와. 노 굿. 빠. 안녕. 오, 스몰 베이비. 저희가 같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지금 상당히 비슷한 거 같아요. 호랑이나 고양이나 귀찮아 죽겠는데 미안하다 호랑아. 알아?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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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잤나? 저분들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네. 너무 감사합니다. 헤이 헤이 네, 모두 또 또 가이 가이 再一个一年一年 다이거怎么样? 태국에 오시면 연인이나 가족분들 꼭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네요. 괜히 온 것 같고요. 네. 눈칫밥만 뒤집어서 갑니다. 누워 있을 거예요. 파타야 많이 더우니까 정말 많이 더우니까 그냥 방에 누워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못 갈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와중에 과일을
일단은 저는 죽겠죠? 첫날 여행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정이 봐봐요. 저 이제 방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시간 남았는데 밥 대충 먹자고 해서 태국은 낮에는 진짜 못 돌아다니겠다. 와 이거 40도. 태국은 편의점 맥주가 극락입니다. 냉장고 온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닭은 왜 이렇게 맛있냐? 닭가슴살인데 부드럽고 이건 닭백숙 국물. 맥주를 안 마실 수가 없어. 약간 사우나 이벤트 방에서 맥주 마시는 느낌? 마탱이 갑니다. 배고팠나 보네. 하나 시킨 줄 알았는데 3개 시킨 것 같아. 그냥 편의점 앞에 노점 국수집이었는데 태국은 노점 길거리 아무데나 들어가서 식사하시면 진짜 평타 이상은 무조건 칩니다. 약간 순댓국 단 자기가 맞추는 것처럼 요리하는 건데 그냥 낫네. 순댓국도 순정이 나을 때가 있다. 빨리 치. 조용히 하고 빨리 먹어. 한 그릇에 1,500원 뭐든지 마신다. 타 여행이 끝났네요. 왜 이렇게 몽롱하냐. 가자. 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올 때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3-4만원 나왔나? 네, 버스는 이제 인당 4,000원 정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이죠. 3박 4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흘렀어. 네, 역시 예상대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파타야에서 일요일 날 방콕을 떠나실라 하면은 무조건 2-3시간 전에 오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예매가 되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전부터 시간 맞춰 왔다가 낭패 본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6시 차 타려고 6시에 오잖아요. 오늘 못 갑니다. 택시 타고 가셔야 돼요. 저희도 3시간 전에 예매를 한 거예요. 날 째려보는 시장치.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까마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랑 요거는 모치시라고 방콕 위쪽으로 가는 거. 차 두 가지 있으니까. 그리고 에까마이로 가는 건 7시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7시? 8시까지 있을 거다 아마. 저희는 6시 마감인 저희 집이 위쪽이기 때문에 방콕 중심부로 가는 곳은 없고요. 오늘 화가 많이 나셔서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나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방콕으로 돌아가면 갈수록 얼굴 표정이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빨리 가가지고 클럽에서 술 마시려고. 역시 짜미는 방콕 사람입니다. 방콕 돌아오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지네요. 장시영이 먹는 건데 6만원이에요 6만원. 기분 좋아서 바로 시켜버립니다. 와, 나 이거 장첸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지 알겠어. 내가 먹어본 중국 음식 중에 제일 맛있고요.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빨로 깨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관절을 부러뜨리면 살이 나와. 그리고 내장? 장첸이 마라샹궈 거를 먹으면서 화를 내겠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어. 본인 나와바리로 오니까 이제 활기가 도네요. 아주 미워 죽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